XSFM입니다. 1월 마지막 시사 아저씨 만나는 시간입니다. 시사 아저씨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마스크 써야죠, 마스크.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의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왔습니다. 어떻게 증거로 알 수 있냐? 이번 주 초에 조 바이든 탄핵안이 나왔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 엄청난 지지자인 공화당 하원 의원이 낸 거죠. 이런 것들을 뚫고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. 이제 정치라는 게 리메이크, 재상영, 재방 뭐 이런 기분인 게, 예를 들면 이제 스타워즈, 뭐 저 먼 옛날에 뉴 호프,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, 그 다음에 또 뭐야 잊어버렸다. 아무튼 그 시리즈는 네. 그냥 옛날 스타워즈다 생각을 하지만 9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나오잖아요. 에피소드 1, 2, 3 이쪽 이렇게 또 만들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도 새로운 영화 같잖아요. 네. 지금 또 7, 8, 9 했잖아요. 그 또 새로운 영화 같잖아요.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놈이 4, 5, 6을 또 리메이크 하는 거예요. 그럼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영화예요. 근데 그렇죠. 어차피 다 스타워즈 그 얘기거든. 그래서 맨날 정치도 비슷한 것 같은 게, 미국 공화당이 왜 이렇게 됐냐 돌이켜보면 레이건 때도 그랬고 아들 부시 때도 그랬고, 요구하는 것,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, 그 다음에 천착하는 주제가 다른데 결국은 다 비슷한 얘기예요. 그게 공화당이 계속 이렇게 극단화되고 주류로부터 밀려나는 어떤 형태를 보이면서 강경한 성향을 드러내는 게 이어져온 과정이라는 생각이어서 이게 해결이 안 난다, 이게 계속 그런 생각이고,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다 소용없나 보다. 그건 뭐 김민아니까 예측 가능한 결론이고, 디테일들을 일단 그래도 봅시다. 암울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이번 행정부가 재선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, 일단 바이든 아저씨는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졸음킹이라고 네. 놀림을 당하죠 계속. 이게 사람이 그런 생물학적인 변화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. 네.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가 너무 슬프고 뭐 어깨가 잘 안 올라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. 아, 잘 올라가네. 40도 안 돼서 50견이었단 말이에요. 이게 50견인지 뭔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아휴 어깨가 너무 아프고, 그리고 고유명사들이 생각이 안 나고 술도 안 먹는데